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연목구름이 운영하는 채널에서도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목구름은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GV80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GV80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GV80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년 전인 2017년도 4월에 뉴욕 모터쇼를 통해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 콘셉트가 공개되었습니다.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초의 SUV이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첨단 기술력과 고성능, 그리고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에 알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커져가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사실상 단 한 대의 SUV 라인업도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G70, G80, G90 세대의 어떤 단촐한 구성의 차량만 선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는 제네시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될 제네시스 GV80은 에센시아 콘셉트에서 선보인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특징인 커다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램프가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차량인 G90에서 디자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과 확연히 다른 디자인으로 탄생한 G90은요, 에센시아 콘셉트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글로벌에 알리는 데 있어서 비교적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인 GV80에서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루크 돈코볼케는요, 향후 출시가 되는 모든 제네시스 차량에 쿼드램프가 적용될 것을 언급했습니다. GV80의 콘셉트를 살펴보면요, 두 줄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그리고 오각형 디자인의 크레스트 그릴이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담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새로운 스타일의 스티어링과 운전자 공간이 제공됩니다. 운전자 공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디자인 특징은 기어 노브 하단에 있는 원형 크리스탈 터치패드 디자인입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레드 색상의 가죽 소재를 사용했으며 애쉬우드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GV80의 콘셉트와 실제 나올 양산 차량은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에서도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산타페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겨울에 해외에서 제네시스 GV80의 시험 주행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휠하우스 부분이 산타페의 차체를 길게 연장시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GV80의 플랫폼에 산타페의 차체를 입혀서 테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윈도우에 부착된 코드명을 살펴보면 GV80의 어떤 프로젝트명인 JX1이 선명하게 적혀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작년에는 국내 도로에서 제네시스 GV80의 위장막 차량이 목격이 되었고요. GV80과 똑 닮은 디자인은 GV80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시그니처인 두 줄의 쿼드램프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은 이 차량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임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위장막 차량이 국내에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쿠페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자인은 후면부로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좋은 비례감과 함께 스포츠카와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루프를 가득 채우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제네시스 GV80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운전자 공간이 처음 목격된 사진으로 연못구름은 최초로 운전자 공간을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포착된 운전자 공간을 보면 계기판과 스티어링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자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공간을 포함한 인포테인먼트가 위치한 대시보드 상부의 경우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알수 있습니다. 3D 클러스터의 경우 GV70에서 처음 선보인 디지털 클러스터가 고급 트림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테레오스코픽 3D 기술이 한층 개선되어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초기 출시되는 모델의 경우 가격을 낮추는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이러한 어떤 현대차의 마케팅 전략은요. 펠리세이드와 비슷한 마케팅 방법으로요. 펠리세이드의 어떤 국내 버전에서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고요. 해외 버전의 어떤 북미 버전에서는 디지털 계기판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고급 트림에서 디지털 3D 기반의 클러스터가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도 선보였습니다. 포착된 사진을 보면요. 스티어링 좌우에 펑션 키가 촘촘하게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로 예상되는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적용이 되며, 제네시스 전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쿠퍼 GUI가 더욱 개선되어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동차 채널에서는요,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40인치가 적용된다고 언급하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오해는 없을 것 같은데, 소비자를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기사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GV80의 계기판과 관련해서 현대차는 2017년도에 홀로그램 증강현실 서비스 기업인 스위스 레이웨이사를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개최된 CES 2019년도에서요, 제네시스 G80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선보였죠. 이러한 AR 내비 기술도 GV80 페이스리프트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포착된 운전자 공간과 콘셉트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 유사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사포크 타입으로 입체감이 강조된 고급스러운 금속 재질의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었으며, 방향 지시 등 조작부에도 금속 재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셉트에서 선보인 와이드 모니터는요, 일부 자동차 매체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40인치가 적용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현재 스파이샷으로 본다면요, 12.3인치 사이즈로 추측이 되는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UI인 제네시스 전용 그래픽 UI인 쿠퍼 GUI는 더욱 개선되어서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현대차는 10.25인치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위의 브랜드인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는 이보다 좀더큰 사이즈인 12.3인치가 적용되면서 서로 차별화가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콘셉트와 포착된 위장만 촬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전통적인 기아 노브가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콘셉트를 선보일 때까지만 해도 기아 노브 방식으로 고민을 했던 걸알 수가 있죠. 대신에 크리스털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파워트레인 모드인 어떤 터레인 모드 같은 것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탈 터치패드 하단에는요, 전자식 변속기 SBW라고 그러죠.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랜드로버나 어떤 제규어 브랜드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른 방식인데요, 손에 익숙해진다면 제법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요, 기아 박스 주변의 공간 활용성이 대폭 높아졌죠. 여러분 혹시 팰리세이드나 넥소에서 기아 하단부를 보셨나요? 하단에 새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차량인 넥소 차량을 연먹구로에 리뷰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요,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하단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GV80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수납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사실 한정적인 자동차 공간에서 지갑이나 핸드백, 각종 소품을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칭찬해지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프리미엄 차량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감각적인 디자인의 제네시스 실내 공간이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실내에는 어떤 차별성을 제공할까요? 첫 번째는요, 운전자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헤드레스트가 새롭게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플래그십 차량인 G90과 비교해 보면요, G90은 헤드레스트를 한번더 감싸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GV80은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뭐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세련된 스타일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보급형 차량이 현대 자동차의 어떤 차량들과 이 헤드레스트를 비교해 본다면 앞뒤로 폭이 상당히 넓은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보급형 차량에서는 신차를 구입하고도 어떤 밀착함, 그리고 불편함 때문에 헤드레스트에 어떤 베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GV80의 경우 헤드레스트가 운전자의 머리를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어에 제공되는 버튼 디자인은요, 소재에 있어서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메탈 소재가 적용되면서 세련된 느낌을 함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도어 캐치와 함께 일렬 도어 내부에는 금속 재질로 감싼 형태의 스피커인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2열 내부 도어에는 총 3개의 렉시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차량에서도요, 고역, 중저역을 담당하는 어떤 두 개의 스피커가 일반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GV80에는 총 3개의 스피커가 적용됩니다. 이 3개의 스피커는 고역, 그리고 중역, 그리고 저역을 제공하는 영역을 따로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외장재는요, 실내 분위기와 동일한 색상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급형 차량에서 어떤 검정색과 같이 이제 단일 색상에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열 시트 후면에 장착된 포켓 디자인은요, 제네시스 G90과 뭐 동일하죠. 세련된 이런 디자인은 탑승자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열 공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GV80과 관련해서 연못구름에게 그동안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바로 7인승이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연못구름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7인승이 제공됩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3열 승객을 위한 쿼터 글라스, 그리고 하단에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윈도우 3열에서도 헤드레스트를 볼수 있기 때문에 7인승은 출시가 됩니다.
다만 이런 어떤 3열 구성 시트 7인승이죠. 7인승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고 연못구름 생각에는 해외용으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출시 시점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3열 탑승자를 위한 스피커와 함께 하단에는 총 6개의 버튼이 제공됩니다. 버튼은 3열을 뭐 전동식으로 쉽게 조작만으로도 폴딩할 수 있는 기능 외에도 2열의 시트까지도 전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차별적인 기능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 중에서 2열까지도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나요? 아마 연못구름님 생각에는 GV80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폴딩 스위치 중간에는요, 12V 시거잭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V80은 후륜 기반의 차량으로 현대차 그룹이 새롭게 제작한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최초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직렬 6기통 엔진은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BMW나 아우디와 같은 디젤 차량에서 느낄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운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못구름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러한 차량들을 이용해 보고 있지만 엔진의 회전 질감과 어떤 부드러운 기아의 어떤 직결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프리미엄급 차량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출시된 이후 한 2020년도 정도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차이점이라면 그동안 출시된 어떤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전륜구동 FF 기반으로 제작이 됐죠. 하지만 제네시스A 같은 경우 쿠륜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이나 배터리 위치 등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부에 걸쳐서 외부 디자인, 뭐 예상도, 운전자 공간, 실내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4부에서는 연못구름이 그동안 알려드렸던 정보와 함께 최근에 입수된 정보를 새롭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세부적인 디테일 정보를 제외한다면 상당수의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못구름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요, 올해 GV80 풀체인지 모델을 포함한 최초의 SUV인 GV80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시기는요, GV80이 11월 달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입수가 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